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비디오스 블룸냐 아쿠무마상 미칠러 단 파기사마 비비아쿠 스프리티비아사 비비쿠 상은 상한 닉마 마카나냐 저디 까미 하비스 스바냑 포시 미칠러 스무아 스텔라 비스마칸 비비마오 바기데스 마카나누마 코레아 나차디 칼라우 썬데이스 양 마오 블라자 차라 마삭 마카나누마 코레아 장알 스키 비디오이냐 이모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따라랑. 해리지산.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집에서 키운 버섯과 양파와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끓여볼게요. 네. 나 전용으로 쓴 부엌으로, 간이 부엌으로 따라오세요. 네. 이모 오늘은 몇 가지 요리를 보여주실 거죠? 오늘은 된장국하고 부침개하고 일단은 물을 받아서 멸치 이걸 넣어도 돼. 멸치를 한 움큼. 네, 한 움큼 넣고 그걸 끓는 동안에 표고버섯. 지금 몇 인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0인분 한 2리터 2리터 들어갔는데 물은 이 정도 돼도 내용물을 넣으면은 냄비로 하나 되니까. 그러면은 버섯을 이 정도 넣고. 이 정도요. 그 다음에 감자. 네. 감자를 이렇게 듬뿍듬뿍. 너무 잘게 하면은 금방 물러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양파 두 개. 네.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해가지고. 듬뿍. 이제 저장고를 잠깐 갔다 올게요. 저장고. 네. 와, 저장고라니. 자, 대파를 이것도 우리 밭에서 심어서 키운 거. 그리고 파도 듬뿍듬뿍. 나가 지금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한 재료 손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정식이잖아요. 네, 손쉽게 할 수 있고 맛도 있고 먹어도 먹어도 1년 내내 먹어도 질지 않는 음식. 김치와 된장찌개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자, 이렇게 재료 준비됐고 일로 와보실래요? 아까 지금 여기 끓고 있지요? 네. 조금 더 우려내자. 몇 분 정도 우려내야 되나요? 끓기 시작한 후에 한 5분, 6분? 너무 오랫동안 끓여버리면은 비린내가 나요.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지요? 두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이 두부가 필수입니다. 이거 두부가 작은 두부야. 그러니까 하나를 여섯을 부족해. 이걸? 자,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듬뿍 빼달랐을 때 이 정도. 이거 지금 다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은 버려주시고. 이건 뭔가요? 이거는 집에서 만든 된장이요. 와. 시골에서 만든 된장입니다. 바로 됐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된장이라도 비슷한 맛이 나죠? 비슷한 맛은 나지요. 근데 토종 집에서 만든 토종 된장이 더 깊은 맛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풀었지요. 그러면은 새고버섯은 육수가 우러나야 되니까 감자를 익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같이 넣으면 돼요. 같이 넣어줍니다. 이거 된장찌개에다가 자기 취향대로 육고기를 소고기를 넣어도 되고 돼지고기를 넣어도 되지만은 기름기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다에서 난 조개, 바지락이라는 조개, 바지락 조개를 까서 여기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집에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절대 안 넣어도 돼요. 네. 충분히 여기에서 맛은 충분히 나와요. 그런데 넣으면은 더 이제 감칠맛이 나고 좋죠. 네. 조개 넣었어요. 아, 맛있겠다. 된장국이 한 소끔 끓어오를 동안에 오징어 파전 부침개를 준비 뭐 해놓을게요. 이거는 시장에서 손질해갖고 파는 오징어입니다. 손질해온 것을 사왔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해온 것을 이 안에 삘따구를 빼고 잘게 이렇게 그래야지 전을 부칠 때 잘 익으니까 이렇게 잘게. 네. 최대한 잘게 잘게 썰어봐. 자, 이리 오세요. 다진 마늘 한 스푼.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좀 칼칼한 걸 좋아해요. 네. 고춧가루 넣습니다. 근데 안 넣는 집도 많습니다. 네. 근데 나는 고춧가루 넣어야 좋아합니다. 두부 투하.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예. 요것만 끓으면 맛있어. 와, 맛있다. 맛있다. 이것이 지금 다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 그 야채가 지금 듬뿍 넣으면은. 그거 있지요? 와, 맛있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파. 네, 마지막으로 파를. 대파, 양파. 대파, 양파. 와, 그리고 먹게 10인분도 넘겠네요. 와. 야, 일단 하나 미리 가져가라. 진짜 맛있다. 아이고, 여보세요. 유튜브 지금 팬들 한 번 보고 싶다. 우리 집에 먹으러 오세요. 내가 터지게 나가지고 배 하고 줄게요. 10분만 끓입시다. 약한 불로. 네. 그러면 오늘 된장국은 끝. 이제 우리 집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국이 마지막으로 끓는 동안 파전 준비를 하는 건가요? 파 까는 건 따베마마가? 엄마는 이모 보죠. 다 된 건가요? 자, 이제 요리 하나를 완성했으니 이번엔 파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파전은 또 비가 올 때 먹으면 더 맛있죠. 비 올 때 막걸리 한 잔에 먹으면 진짜 끝난다. 비가 안 와서 유감이다 오늘이. 그러면은 이것이 너무 크니, 키가 크니까 딱 절반으로 자릅니다. 요 오징어에다가 투하. 자, 투하. 이거는 시금치입니다. 이것도 밭에서 키운 겁니다. 저는 파전에 시금치 넣는 건 처음 봐요. 아니요. 맛있어요. 달짝지근히 맛있어요. 시금치가 없으면 뭘로 대체할 수 있나요? 파만 해도 돼요. 파만 해도 돼요? 네. 야채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여기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넣지요. 우리 뒤에 닭이 아침에 놓은 겁니다. 두 개 들어갑니다. 너무 계란을 많이 넣으면은 네. 시원한 맛이 없어요. 절대 계란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건 몇 인분인가요? 이거요? 이것도 한 10인분 되겠죠? 사람이 3명인데 20인분을 만드신 거예요? 먹고 남아야 돼요, 음식은. 자, 이거는 부침가루인데 부침가루가 없으면 밀가루를 해도 됩니다. 밀가루를 하게 되면 양념을 할 때 소금을 넣지 말고 맛소금으로 간을 하세요. 맛소금으로 간을 하면 부침가루 맛이 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거를 붓습니다.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물이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컵 정도 부어요.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물은 거의 없지요? 네. 전을 부칠 수 있는 정도의 물. 이렇게. 이것이 너무 빡빡하면은 개떡이 돼버려요. 개떡이. 먹어보세요. 좀 싱거워요. 고운 소금 이 정도 나가서 넣어볼게요. 이건 부침가루가 들어갔으니까 맛소금을 안 넣었어요. 부침가루 없고 밀가루 했을 때는 맛소금을 하세요. 네. MSG를 쓰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요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육수, 아까 육수 빼물 있죠? 네. 육수 빼물을 식혀가지고 식은 다음에 그물로 반죽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천연 조미료로 반죽한 거하고 똑같아요. 맛소금 넣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자, 간을 볼게요. 좋아요. 기름을 두릅니다. 전을 부칠 때는 항상 기름을 충분히 부어주세요. 프라이팬이 작아졌습니다. 원래 이 전이 밀가루가 많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식당에서는 밀가루가 더 많잖아요. 파는 조금이고. 그렇죠. 국물을 구멍구멍 국물을 절대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맛없어요. 저는 불을 중불로 해놓고 중불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징어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것이 안 들어가고 야채만 했을 때는 덜 익어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오징어 같은 게 해산물이 들어갈 때는 충분히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불로 프라이팬이 마른다 싶으면은 기름을 가로 잠쳐주세요. 네. 이렇게 흔들어 흔들지 네. 익어가지고 뒤집어 봅시다. 어때요? 맛있겠지요? 진짜 식당에서 사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혹시 모를 하리지선 팬들이 오면 주려고 굽는 거기 때문에
막간장. 깨만 흩치세요. 네, 딱 갈게 먹으려면 이거 흩치세요. 아무 식초나 상관없어요. 식초는 이렇게 한번 흩치세요. 오징어가 익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요. 너무 익은 거예요. 간단하게 인도네시아에서 네.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음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집에서 있는 재료로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맛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주문만 하세요. 어떤 음식이든 제가 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너는 인사 안 하고 그냥 해. 헬로 사야 띵상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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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못 내겠다. 힘도 못 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해 보인다. 찍은 거야 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약간 싱겁해야 돼. 파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구워지니까 맵다는 느낌. 안 매워. 전혀 안 매워. 파의 단맛만 남아있어. 딱 입에 넣는 순간 기분 좋은 단맛이랑 그 사각사각 씹히는 느낌이 파전집 파는 데 가서 먹으면은 보통 밀가루가 많고 맞아. 근데 이렇게 꽉 차게 진짜 파는 먹은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밀가루보다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절대 밀가루 많이 들어간 맛 없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이 파전을 같이 부쳐 먹을 때 있잖아. 꼭 오징어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제일 싸고 구하기 쉬운 조개들 그것만 넣어서 이렇게 해도 원가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지. 완전 만족도는 엄청 그렇지. 막 100%야. 일단 파만 있으면은 시금치가 없어도 돼. 파만 있으면 많이 넣으면 돼. 수백 가지의 조개가 다 넣어도 상관없어. 어떤 조개를 넣어도 상관없어. 태어나서 먹어본 파전 중에 제일 맛있는데 나는. 진짜? 진짜로요. 다 식감이 야채잖아 지금. 아까 밥을 밑질러를 엄청 먹어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들어가는데 나는? 이거 배고프면 진짜 맛있겠지. 지금까지 이런 파전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파전이라고 해도 그냥 식당에서 파는 것만 먹어봐서. 또 뭐 만들 거야? 시청자들이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나가 줄 수 있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막 짬뽕. 짬뽕? 짬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짬뽕, 짜장면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번엔 짬뽕을 한번? 어, 짬뽕 하자. 예이! 밀가루가 거의 없으니까 배가 많이 먹어도 별로. 배가 부르지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아. 부담스러워. 야채니까. 나도 전 하면은 엄마도 좀 한 잔 하거든. 근데 이모 오늘 전 부치는 거 보니까 역시 내가 한 수 아래네. 대눈 감추듯이 한판 그냥 때려 넣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모가 만들어줄 음식이 더 기대가 되는데. 짬뽕 맛있게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 보내줄게요. 그 다음에는 요즘 딱 먹기 좋아. 비빔국수. 나만의 비법. 나만의 비법으로 비빔국수. 정말 맛있어. 내가 한 달 안에 비벼줄게. 이모가 손이 크세요. 오늘만 해도 20인분에. 파전이랑 된장국 맛있게 끓인 거랑 누구 집 싹 가져가라. 너 엄마가 제일 좋아한 거. 서울 올라가기 전에 맨날 와야 되겠다. 내가 이모집에 올 때마다 새로운 인도네시아 음식을 이모한테 요리해주고 이모는 저한테 한국 음식. 그래. 이모의 비법을 담은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걸로. 같이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칼라부이즈 비디아리니 삼바이 디시니야. 안녕. 안녕. 하리니아리 아빠. 하리아리 하리 찌성. 하리하리 이모 아, 나는 이모 덕분에 구경이나 하고 얻어먹어야 되겠다.